오늘 코미디 닷컴 2024년도 4월 2024년도 5월 4일자 기사네요. 고기 싸 먹을 때 이채소 알고 보니 혈관 덜 늙게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쑥갓의 장점이라는 그 기사인데요. 쑥과 닮은 채소인 쑥갓이 혈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C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쑥갓이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해 혈관 노화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혈관을 대부분 많이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든지 이게 다 혈관병의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혈관을 늙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쑥갓이. 그의 연구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은 이예신 노화대사연구단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혈관 내피세포를 이용한 실험관 내 연구를 통해 쑥갓이 내피세포 노화를 억제 고혈압 등 혈관 기능장애를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쑥갓이 그렇게 좋은 식품인지 몰랐어요. 연구팀은 혈관 내피세포 노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활성산소를 생성을 하는 물질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내피세포 노화를 유도한 뒤 쑥갓 추출물을 투여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혈관 내피세포 노화의 억제 정도를 살펴봤더니 그 결과 쑥갓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는 내피세포에선 자극 물질을 일절 투여하지 않았을 때 대비 노화가 300가량 활발했는데 그러나 쑥갓 추출물을 투여한 내피세포에선 노화 유발이 1.1에서 1.5배에 그쳤다는 거예요. 엄청 차이가 나네요. 3배가량 활발했는데 이 내피세포의 노화 쑥갓 추출물을 투여한 데서는 1.1배에서 1.5배. 그러니까 2배 내지 3배 정도로 억제한다는 거죠. 오늘 이번에는 올 봄에는 쑥갓 씨앗을 뿌려야 되겠네요. 연구팀은 이어 혈관 내피세포에 과산화수소를 주입했다. 그러자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일산화질소의 양이 바로 40% 감소했다. 이어 쑥갓 추출물을 넣자 일산화질소 반대로 80% 증가했다. 쑥갓이 혈관 확장에 관하여는 일산화질소의 생성량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다. 이 연구원은 쑥갓 추출물로 증가하는 일산화 질소는 혈관 확장 혈압을 낮춰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질병의 예방을 돕는다며 일산화 질소가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 내피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 혈소판의 기능을 막아 피의 응고를 방지한다는 연구 성과는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에 선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리 풍미 살리고 소화 기능 높여. 쑥갓은 상추쌈을 싸먹을 때 곁들이면 풍미가 더 살아납니다. 향이 독특하고 맛이 산뜻해서 날로 먹어도 좋고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살짝 데쳐 먹어도 좋다. 각종 찌개류나 탕요리에 마지막으로 넣는 쑥갓은 향긋한 향으로 고기의 비린맛을 제거해주고 요리의 진미를 배가시켜준다. 쑥갓은 비타민 A와 B1, B2, C를 비롯해 철분, 칼슘, 칼륨의 광물질이 다른 녹황 채소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이 특징이다. 많이 갖고 있죠. 야맹증을 낫게 하고 뭐 비타민 A가 들었으니까 야맹증을 낫게 하겠죠. 거친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며 혈압을 떠들이고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 독특한 향기를 내는 성분은 위를 따뜻하게 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는 작용도 하고 외형으로는 동상, 타박상, 삔대, 쑥갓찜을 따뜻하게 하여 수포하면 주면 효과가 있다. 삔대도 좋네요. 입을 말려 입욕제로 사용하면 몸이 따뜻해져서 신경통, 어깨걸림, 냉증 등의 효과가 있다. 이게 온열식품인가 봐요. 그리고 이부 섬유 성분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효과가 있다. 섬유질이 이제 장 활동을 해서 변비 같은 걸 예방하죠. 쑥갓에 들어있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특히 벤즈알데히드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를 튼튼하고 보호해줘 소화 기능을 높여주며 소화 불량이나 위염 등과 같은 위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해도 좋다. 위에도 좋네요. 또 녹색 채소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K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골밀도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여 뼈 건강을 비롯하여 골다공증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해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아, 비타민 K가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 뭐 칼슘이라는 거 있고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오늘 나의 코멘트로는 어린 시절 나는 개인적으로 어른들이 쑥갓을 쌈싸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을 때 어린 아이들은 별로 쑥갓 좋아하지 않아요. 냄새 나니까 쑥갓에서 그 향기가 어른들한테는 좋은데 어린 아이 때 난 안 먹었어요. 쑥갓은 냄새를 싫어해서 먹지 않았는데 아이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하여 쑥갓 나물이나 쑥갓 튀김이나 또 쑥갓 쌈을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쑥갓 향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른 입맛에는 매우 향기롭죠. 그래서 이렇게 녹말가루 묻혀서 이렇게 바싹하게 튀겨놓으면 아이들도 과자처럼 잘 먹어요. 아이들에게는 녹말 입혀 튀기면 과자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비빔밥이나 고기쌈에도 좋은 건강한 채소였군요. 이런 비빔밥에도 같이 넣어서 먹고 튀겨 먹고 나물로 먹고 생으로 또 고기하고 쌈 싸먹고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이 쑥갓이 이렇게 좋은 건강한 식품인지 몰랐어요. 코미디닷컴 2024년 5월 4일자 기사. 고기 쌈 싸먹을 때 이 채소 알고 보니 혈관 덜 늙게 한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